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죄범한 영혼 구하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였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리. 3절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였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하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하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하네.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 주님,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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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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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 블레셋 사람들을 칠 계략을 준비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 계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해 가능한 수준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에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히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의 수준을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5절에서 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힘이 넘치는 젊은 사자도 염소 새끼를 죽이듯이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강한 자보다 강하고 모든 지혜로운 자보다 지혜롭습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과 행동만을 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손과 결혼하게 된 여인은 블레셋 청년들의 협박에 삼손에게서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남편 삼손은 블레셋 청년들을 모두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용사였지만 아내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협박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에 삼손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부부가 된 모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에게 솔직한 부부가 되게 하소서.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손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핍박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게 하소서. 선교사들과 가정을 항상 주님의 날개 아래 감싸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고 평화적인 대화와 교류가 있게 하소서. 추운 날씨에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웅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성경적인 평등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폐기되게 하소서. 갈등과 분열로 무너진 영역들이 복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복음이 목회자들 안에 실제적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섬기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이 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023년 세계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도 지구촌이 가난한 자와 노약자들을 더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국 정상들이 자국 이기주의에서 돌이켜 함께 살 길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